5월 17일 블록미디어 업계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1호 ICO 프로젝트 보스코인의 재단 측이 보스코인 개발사 블록체인 OS와의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보스플랫폼 재단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단 소유 개발사를 통해 새 플랫폼 보스 아고라를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보스 아고라 구현 배경에 대해 서지 코마로미 보스플랫폼 재단 이사는 재단은 2년 전 보스코인 ICO 당시 공개한 백서 1.0 목표를 지켜나가고자 한다면서 커뮤니티의 예산과 기술을 모두 공개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스코인은 2017년 ICO 당시 17시간 만에 모금 목표 금액을 달성해 주목을 받았지만 지난해 11월 보스코인 메인넷 가동 이후 보스코인 개발자 블록체인 OS와 ICO를 주최한 비영리 기관 보스플랫폼 재단 간의 내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기존 결제사업자부터 블록체인 스타트업들까지 최근 잇따라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가운데 결제사업자 다날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페이 프로토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페이 프로토콜은 페이 프로토콜 월렛 앱을 출시했고 이미 일부 달콤커피 매장에서 자사가 발행한 암호화폐 페이코인 결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페이코인이 상장된 거래소 후오비코리아에서 페이코인을 구매해 페이 프로토콜 월렛으로 전송해 사용해야 합니다. 지난해 8,800명이 참석했던 컨센서스에 올해는 4,4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컨센서스가 벌어들인 수익이 1,560만 달러였음을 고려하면 올해에는 870만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컨센서스에 따르면 2018년에는 8,800명의 사람이 참석했으며 올해에는 4,6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민주당 예비후보 중 한 명인 앤드류 양이 자신이 대통령이 될 경우 암호화폐 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현지 시간 16일 CCN이 보도했습니다. 양은 전날 뉴욕에서 열린 컨센서스 2019 행사에서 행한 기조연설에서 내가 만약 백악관에 있다면 암호화폐 업계는 재미를 좀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만계 미국인이며 특히 비트코인 지지자로 알려진 그는 대선 예비주자 선거 운동의 일환으로 비트코인 규제에 대해 기업과 개인이 규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분야에 투자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디지털 자산 세계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